번째 시험 탈 맡게 된 관계학교 김동택입니다. 오늘 둘째 시험은 기본 소득과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남훈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카시아스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그 기본 소득의 기본적인 그 개념과 뭐 사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한 25분, 3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플로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통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외국 청중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는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제 논문 전체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논문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재산권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의 하나가 되겠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컴퓨터들이, 로봇들이 물건을 다 만들면 물건을 살 소득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것도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유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입은 우리가 N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신비로운 것은 없애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에서 지대론하고 협조게임 이론에서 쉐플리 가치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장은 모든 인공지능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유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입은 그 가치의 상당한 부분은 지대다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의 쉐플리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먼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2000년에 빰파레이스 교수님하고 같이 대담하는 자리에서 소득의 모든 소득의 90%는 앞선 세대의 지식에서부터 유래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이먼의 그 책을 읽을 때는 저는 좀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사이먼은 경제학자인 동시에 인공지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워크숍이 세계 최초로 열릴 때 그때 워크숍을 주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그의 주장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 글은 사이먼의 이 주장이 과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또 배우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머신 러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머신 러닝, 즉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단계는 배우는 단계로 그 머신 러닝은 하드웨어라든지 배우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알고리즘 중에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가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드웨어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 IBM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자동 번역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특히 그 배우는 것을 인간이 이 무엇인가 그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령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컴퓨터한테 일일이 설명하려는 초기의 노력들을 포기하고 대신 수천만 장의 사진을 컴퓨터한테 보여주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찾아내라 라고 함으로써 성공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신경망인데요. 그 신경망이라는 또 딥러닝이라는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 자체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사실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은 1950년대 개발됐는데요. 50년, 6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 인터넷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알고리즘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에 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만 몇 개 들어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IBM은 슈퍼컴퓨터한테 문법과 단어를 가르쳐서 자동 번역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동 번역은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은 모든 책을 스캔해서 그것을 문자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성경책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책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바로 그런 문서들이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가면 생긴 이래로 영어와 불어로 돼 있고 유럽연합에 가면 20여 개국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분화된 문서들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나오는 문장 자체가 그 번역된 문장 어디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개의 문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이 다 번역되어 있는 문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자동 번역이라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번역이라는 건 결국 성경책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꼼꼼하게 번역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업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랭크라는 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이전에 있었던 검색 엔진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걸 첫 번째 화면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이 페이지라는 구글 창업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평가하지 말자. 내가 평가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서 노는 사이트들을 높은 점수를 주자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검색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엔진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똑똑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은 소수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구글의 딥러닝이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 데는 천만 장의 사진이 필요했고요. 페이스북의 딥페이스가 사람의 얼굴을 학습하는 데는 400만 장이 필요했고요. 우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바둑을 배울 때는 16만 개의 기보로부터 3천만 개의 수를 배우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들은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베이식 인컴은 특징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는, 이 법학 교수는 인터넷은 코드가 자유롭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드가 자유롭다는 것은 인터넷의 최초의 설계자들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칙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옮겨지는지도 통제하지 말자. 그리고 원하는 지능적인 작업은 네트워크의 끝부분에서 하면 된다.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아무 통제도 하지 않고 전달만 하자라는 식으로 인터넷을 설계한 겁니다. 이것이 TCP/IP라는 인터넷 이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식 인컴처럼 누가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전혀 통제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접속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 뭘 하든지 간에 뭘 하죠? 놀든 일하든 상관없이 인터넷에 굴러가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이렇게 설계된 이래로 팀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인터넷을 오픈소스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를 부유하게, 만약 이 버너슬리가 지적재산권을 냈다면 아마도 빌 게이츠의 몇십 배 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를 부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자라고 인터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밑에 말도 버너슬리의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보편적인 것이 보편 공간으로 자기가 제안을 하면서 그걸 사적 소유물로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인터넷을 위에 있는 또 하나의 공유주를 만들었습니다. 버너슬리는 지금도 인터넷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은 이런 특징들, 팔 중심, 무차별, 무조건성, 밑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설계, 보편적인 설계,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인터넷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원래의 거대한 공유지 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공유지가 생겨난 겁니다. 공유지 위에 공유지.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인터넷을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가치에 따른 교환이라고 한다면 가령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에 따른 교환입니다. 그렇지만 불평등한 노동 사이의 교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특별한 이윤을 얻게 되면 그 특별한 이윤은 지식이 확산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대 형태로 획득되는 지식은 지식이 확산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지대가 그런 거죠. 예, 오히려 더 증가하죠. 지대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고요.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생기는 그런 지식들이 특별한 이윤들이 하드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경쟁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들은 대부분 하드웨어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사간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특별한 수입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알고리즘은 지식입니다. 뭐 알고리즘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알고리즘은 지식이고 그 지식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 인공지능 회사들은 아주 독특하게
알고리즘의 소스 자체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도 쓰지 않는 것이죠, 이 기업들은. 그렇다면 남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벌 수 있는 남은 수입은 데이터로부터 얻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이 회사들은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터전을 만들어 놓고 광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지식을, 그 사람들의 취미를 기록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얻어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놀게 되면 그 노는 터전에 계속 사람이 모입니다, 지대처럼.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대를 추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노동에 의해서 자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올린 자료를 수집하는 노동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봇들이 그 자료를 알아서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자료를 만드는 그 자료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 프로스머들이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적어도 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셰플리는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주로 협조 게임 이론이고요. 그 중에 셰플리 가치라는 걸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분석한 게임 중에 하나가 글로스 마켓 게임인데요. 저는 이 게임을 AI 게임으로 바꾸어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경기자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자와 두 번째 경기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 경기자는 플랫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이 알고리즘을 여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또 세 번째 경기자,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 경기자가 만나면 1의 가치를 갖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해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코어리션은 모두 7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하고 1, 2, 1, 3, 2, 3, 1, 2, 3, 이렇게 7가지의 코올리션이 있는데 그 중에 worth of a coalition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예, 코올리션의 가치를, 예, 값어치를 정의하는데요. 그 값어치는 그 코올리션의 멤버들이 예,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으로는 아무 가치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가치를 못 만듭니다. 그러나 2번과 3번이 만나든지, 3번은 알고리즘이고 2번은 데이터죠. 아니면 1번과 3번이 만나든지, 아니면 1, 2, 3이 다 연합을 하면 데이터 하나는 불필요하죠. 그러면 1의 가치가 생기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어라는 것은 가령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등식은 뭐냐면 여기서 X는 게임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받는 보수입니다. 페이오프입니다. 그 보수들이 X1, X2, X3라는 이 보수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건 코어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조건은 뭐냐면 이거는 혼자 있으면 가치가 0이니까 그 사람들의 보수는 혼자 있을 때 보수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이거는 요 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합리적이죠, 결과가. 그래서 납득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솔루션을 코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식을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이 유일한 코어는 X1도 0고 X2도 0고 X3가 1인 게 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유일한 코어입니다. 예, 좀 잘 보이게 됐습니다. 예, 셰플리는 시장균형 코어 안에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유일한 코어는 X1도 제로, X2도 제로, X3가 1인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시작이입니다. 이 게임에서. 왜 1번과 2번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왜 시장에서는 마지막 3번,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이 모든 가치를 다 독차지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뭐 예, 아바 노래를 잘 알면 불러보겠습니다만 예.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예. That's your destiny. 예. 뭐. 협상 과정이 그런 거죠. 예. 경기자 1번과 3번이 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의 가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공평하게 2분의 1씩 갈라 가지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합에 대해서 연합에서 소외된 두 번째 경기자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3분의 1만 먹을게. 나하고 연합을 하자 라고 3번 경기자에게 제안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소외된 1번 경기자는 그러면 나는 4분의 1만 먹을게. 너한테 4분의 3을 줄게. 이런 식의 협상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알고리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가치를 다 독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기준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쉐플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쉐플리 가치는 아주 쉽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연합의 모든 순서를 다 따져보자. 그러면 여기는 여섯 가지 순서가 있죠. 각 순서에서 각 사람의 기여분을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 3이면 1번이 들어갔을 때는 가치가 제로입니다. 또 2번이 들어가도 데이터만 두 개니까 가치가 제로고요. 3번이 들어올 때 비로소 가치가 1이 되니까 3번의 그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1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순서를 보시면요. 3, 1, 2로 보면 3번이 먼저 들어와서 알고리즘을 제공하더라도 그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비로소 들어올 때 거기에 추가해서 1번이 들어올 때 가치가 1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 때문에 가치가 1이 됐죠.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따지고 그걸 평균한 것을 쉐플리 가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쉐플리 가치를 계산하면 1번, 2번, 3번의 쉐플리 가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는 001입니다. 그런데 쉐플리 가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두 사람에게 6분의 1씩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맡겨두면, 유일한 시장 균형은 이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주면 이런 분배가 얻을 수 없겠습니다. 가령 이런 분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1번 가진 사람에게 2분의 1로 과세해서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신다면 이런 분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그런 알고리즘, 그런 분배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쉐플리는, 쉐플리 가치는 공정합니다. 쉐플리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기여분을 공평하게 평가할 것이다. 쉐플리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도출되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 세 가지 액시옴, 공리를 갖는 유일한 분배 방식은 쉐플리 가치뿐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똑같이 기여한 사람은 똑같이 갖고 많이 기여한 사람은 많이 갖는다라는 세 가지 공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솔루션은 쉐플리 가치뿐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류 경제학은 마지널리즘입니다만 쉐플리 가치는 그것의 민주화가 되겠습니다. 가령 쉐플리 가치의 핵심은 모든 순서에서 개인의 기여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분배에서 기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현재 실업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떤 순서가 잘못돼서 실업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잠재적인 기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쉐플리 가치를 롤스의 이론처럼 정당화한다면 우리가 무지의 장막 뒤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순서로 연합을 형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평한 방법은 모든 순서를 다 한다고 할 때 나의 기여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1, 2, 3번이 제시하고
4번만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의 채플리 가치입니다. 대략 이 가정에 따르면 2분의 1 정도가 알고리즘 소유자일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2분의 1은 기본소득으로 분배되어야 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N값이 커진다면 어쨌든 데이터를 모든 기본소득의 크기는 2분의 1 정도로 수렴합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하지 않겠고요. 이것도 셰플리 가치를 제가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버트 사이먼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논문에 따른 적당한 가정하에서 셰플리 가치 기본소득의 크기는 한 50%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한테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팀 버너스 리, 제가 웹에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발명자라고 했죠. 이 리가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버너스 리가 의식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만약 그가 자기가 인류에게 선물로 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그 터전을 위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면, 의식했다면 그러면 그가 기본소득을 서포트할 때 더 강하게 우리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rather philosophical, political presentation is a result of invitation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 of BIEN's second congress to Red Renta Básica, which is the Spanish BIEN's national affiliate, to reflect on one of our contributions to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 debate on basic income. The Republican approach to and defense of basic income we make, and our related claim that such Republican approach to basic income can help grasp the emancipatory potential of basic income. Hence the reference to socialism in the title of this talk. But one thing, please note that socialism, at least in my presentation, has nothing to do with statism or Stalinism, but with something much earlier, much older, but that can be renewed, can be reinterpreted nowadays with this term or maybe with another term. So I can only be grateful to about this invitation, and I hope my presentation, which I discussed with Daniel Reventos and other members of my association, of the Spanish Association, will help in some ways. I have divided my argument into 10 intertwined blocks. If you let me use a bombastic term, into 10 theses. So let's go step by step. What I want to show on the first, is that there's a surprising isomorphism, a surprising similarity in the way classical and modern Republican thinkers and activists put things when they conceptualize freedom. Let's just recall three telling quotes and ideas, and this is just a warming up for further conceptual analysis. And of course, I'm leaving many authors and moments aside. First, when Aristotle defines wage earning work, he says it is part-time slavery, because wage earning workers are dispossessed, and tend to be dispossessed, and materially depend on the owners of the productive unit, and therefore are forced to sell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at to work on and how. Second quote. I'm jumping 22 and 23 centuries.
going to the 17th and 18th century. At that moment, in England, not only in England, thinkers like Locke and Thomas Paine had noticed the freedom-limiting effects of the dispossessing nature of capitalist accumulation in different ways. And they reached, in different ways, the conclusion that institutional action had to be carried out so that, and this is a quote from Rousseau, so that no citizen would be rich enough to buy another, and none so poor as to be compelled to sell himself. I'm using Rousseau's formula to summarize these concerns. And finally, third quote. In the 19th century, socialisms, in plural, clearly inherit all this background. This is why, like Aristotle in the 4th century before Christ, Marx presents wage-earning work as wage slavery. And this is why Marx himself, in his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writes, this is a quote, writes that the man who possesses no other property than his labor power must, in all conditions of society and culture, be the slave of other men who have made themselves the owners of the material conditions of labor. He can only work with their permission, hence live only with their permission. End of the quote. That's pure Republican analysis and rhetoric. How to understand the similarity of these statements? What is the underlying intuition? If Republican has something to offer, it is not because it is an academic fashion, which it is, but because it is an intellectual and political tradition that provides us with an accurate social and economic account of how human societies work. Why? Well, because it clearly shows that social life is crisscrossed, is traversed by all sorts of power relations, bonds of dependence, and bargaining positions, that will be important, with crucial effects on how we lead our lives, on how social institutions, markets, for instance, are shaped and work. We'll see that immediately. Two. Being free in Republican terms means not being arbitrarily interfered and not being arbitrarily interferable. That's important.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theory has captured and distilled, like whiskey, and distilled these intuitions. I don't know whether like good whiskey or bad whiskey, but that's another issue. As it is known, Republican political theory points out that individuals are free when they are not arbitrarily interfered by others, and besides, and that's crucial, besides, they live in a social and institutional scenario that guarantees that there is not the mere possibility of being arbitrarily interfered by others. Of course, we can interfere each other. Otherwise, this would be an atomistic world. But we can't do it arbitrarily, that is, without respecting all parties' interests and projects. And we need a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at prevents all of us from arbitrarily interfering into the lives of others. As a slave that is not arbitrarily interfered by his master remains a slave, a wage-earning worker that is not arbitrarily interfered by those who control the workplace, who actually could arbitrarily interfere into her daily life, and in fact they do, is not a free worker. Three. The bottom line of all this is that Republican freedom is socially demanding, even revolutionary. The title of the thesis is "Property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nquest of Republican Freedom." In effect, material and immaterial resources need to be ex ante distributed to confer upon individuals and groups relevant doses of bargaining power. I insist that that's important.
for them to refuse unwanted social relations and build a life of one's own, to use Harrington's formula from the 17th century.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the others in the eye without having to turn your head down because it occurs that you depend on them to live, and then freely tend to choose and live a life of your own. The crux point then is bargaining power. We'll see that in a few minutes. You know, in other words, Republican freedom requires personal or collective property. This being understood as the protected and durable control of, over a set of material and immaterial resources, increasing your personal independence. In other words, what permits the enjoyment of Republican freedom is socioeconomic independence. As said before, counting on a set of resources guaranteeing one's existence confers relevant doses of bargaining power that are essential when it comes to sign or not to sign all kinds of contracts, when it comes to reach or refuse all kinds of agreements with others. This is why some talk about the proprietarian nature of republicanism. And once here, the question that Republicans have asked and still ask themselves and must ask themselves in every historical period is, all right, but property of what? Individual or collective property of what? Well, this question obviously is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and answers. Land, cattle, in the past, slaves, productive equipments, means of production, etc. What about today? Well, I think there are good reasons to think that universal and unconditional public policy schemes, including cash transfer schemes, may be one of the ways to interpret today this project of ex ante and conditionally confer upon individuals and groups relevant sets of resources, making them less vulnerable. If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has been universalized, at least on paper, we need means to universalize the condition of being proprietors in the large sense of the term property that I am upholding here. So, four, the socialist aim at collectively controlling the means of production, rests on openly republican roots. We've seen why republicanism has something to offer, but why socialism within this talk as well? Well, socialism is a contemporary term, not the only possible one. It is a contemporary term to coin the old republican human aspiration to social emancipation, here understood as the capacity we humans need to have to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uild an interdependence that is based on autonomous decisions from all parties. Such a capacity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within the productive field, but also within reproduction, within politics, and, for instance, within the artistic, creative dimensions of our lives. When socialists used to call for collective property or control, if you want, over the means of production, they pleaded for a republican fight that nowadays keeps all its validity. The idea was and is to have fully inclusive command of all the spaces and procedures where we produce material and immaterial goods, where we reproduce life, where we decide how to live in common. That was the idea of property control over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is is why Marx again said that we must aim at building, this is another quote, a republican system for the association of free and equal producers, end of the quote. Or to put it more broadly, a republican system for the association of free and equal individuals and groups that perform different forms of paid and unpaid work in different scenarios.
But how to interpret and how to achieve this goal today? 5. Basic income is not only, is not income only, but it may become a lever to transform money, in, to a certain extent, of course, into means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Because of its unconditionality, and thanks to the bargaining power deriving from unconditionality, basic income is a sort of income that is convertible or translatable in terms of time, for instance. Time to conceive of and put into practice a life of one's own, be it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Carrying out your own life plans very crucially depends on time to think, persuade, negotiate, and obtain the resources that you need. Basically, it's also translatable in terms of the capacity to explore alternative options and take promising risks. That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isk propensity and freedom-enhancing bargaining power has been explored by social theorists. And third, basic income can also be translated in terms of the right to credit. In the twofold sense of the right to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ight to social trust, the right to social credit. A constant stream of income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the right to second, third, and subsequent opportunities to trigger and sustai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projects of one's own,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to build a truly inclusive and democratic socioeconomic environment. 6. The spheres where such democracy-enhancing bargaining power might unfold include, among others, wage-earning work, the decommodification of labor force and the constitution of productive units of one's own, the domestic realm, and politics, among others. Within wage-earning work, individuals and groups need to be empowered both to exit those spaces where employers arbitrarily interfere in their daily life, and in case they opt for staying, to credibly threaten the employers and negotiate bette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Employees need unconditional resources to face bargaining processes with real opportunities to co-determine the running of the productive unit. But 2, also workers need to be able to stop performing wage-earning work for others. They need to be able to decommodify their labor force and constitute either their own business or cooperative, self-managed productive spaces where they might count on higher degrees of control over what to do and how to do it and with whom, in which way, etc. 3, democracy enhancing bargaining power should also reach the domestic sphere. Toru Yamamori will later on talk about gender and basic income. Women need the capacity to obtain fairer divisions of tasks within the realm of reproduction and care. As suggested by Carol Pickman, the unconditional nature of basic income could constitute a domestic counterweight for women to question and dispute current sexual division of work and propose, and if needed, impose other care-related arrangements. Finally, let's move on to the political sphere. Either under direct participatory democracy, a la Switzerland, or within indirect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ne needs resources such as time and some initial endowments in order to be able to make genuine choices with real effects. Basic income can constitute part of the material conditions of an independent life within the many possible agoras of our time. 7.
freedom and social emancipation require the reconquest of the value of flexible works, works in plural. Basic income can help shape these conglomerations of different types of work in a flexible way. The value of flexibility has often been embraced by managerial sectors aiming at reducing costs by eroding workers'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s. This we know. And this has often turned the discourse of flexibility into a suspicious strategy. However, we humans do need flexible lives where we autonomously perform different tasks according to our needs, which change all along our life cycle. When and how to do productive work, and when and how to do care work. When and how to open up the doors to artistic or entrepreneurial work. And how much of these kinds of work do we want at each period of our lives? These are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by individuals and groups, which means that the old Fordist imaginary of one single work for all your life needs to be questioned. And in fact, is actually questioned by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who see that not to lightly return to monolithic lives around one single activity as a clear sign of an important lack of economic sovereignty. Guy Standing has analyzed these ideas more in detail. Again, an unconditional income stream would help enable people to command flexibility in an effectively secure way that would enhance their effective freedom to choose what works in plural to do, when, how, and in which proportion. It seems to me that this is very much in keeping with Marx and Engels' ideas in their German ideology. The fishermen, the people who hunt, the people who can become literary critics, etc. But strong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required for basic income to effectively democratize work and boost social emancipation. First, basic income should be high enough to secure material existence. There's a debate going on among us, so maybe this can help or not, we'll see. Second, basic income should be part of a package of measures. And third, basic income should go hand in hand with controls over great accumulations of private economic power. Quite often, of private rentier economic power. Basic income is a ground. So first point. But in order to deploy its democracy-enhancing potentialities, it should be a substantial ground, at least high enough to cover our basic needs. Below that threshold, cash transfers let you increase your welfare, but not your freedom or the democratic nature of your social relations. Basic income should be, and it's quite different, welfare and freedom is not the same. Basic income should be high enough to cover your basic needs, because otherwise there's no gain of bargaining power, which is what makes you free, at least according to the Republican analysis I am presenting here. Of course, this doesn't mean that we cannot plead for partial forms of basic income for many strategic reasons, but those partial basic incomes don't foster freedom and democracy as a basic income at the level of the threshold does. The second clause, basic income must be seen only, because it's quite a lot, only as part of the ground, that is, as a measure to be complemented by other equally unconditional devices. I'm thinking about in-kind policies like public health, education, housing, care policies, etc. Having to buy those services in the market can turn basic income, even a high basic income, a
tie this into an irrelevant meas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mocratization of social relations. For instance, we know that the pri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dramatically grows with risk. If you are an old person or you are an ill person, the price of your health insurance can grow a lot and exhaust your basic income and ruin your bargaining power. So there's need to avoid neoliberal state substituting forms of basic income. And third, the ground should go hand in hand with ceilings. That is, with ways to avoid great accumulations or ways to control great accumulations of private economic power. Because even if individuals and groups have been unconditionally empowered with a relevant set of resources, the prospects of democracy are limited when those individuals and groups try to develop their projects within socioeconomic contexts, markets, for instance, that have been destroyed and disabled by the voraciousness of powerful economic actors with the capacity to introduce entry barriers and turn the economic space into an exclusive, excluding private property. This echoes Rooseveltian concerns. So let's not forget the scene. If the argument is social emancipation, the story doesn't finish with basic income. And I finish. 9. Why now? Why now? The unilateral rupture of post-World War II social deal, which we owe to neoliberal politics, legitimizes the fight for institutional devices reconquesting the collective control over production and reproduction, such as, among others, basic income. I mean, do we find an echo of these Republican statements in today's politics? I think the big question to be answer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at to do when a deal is broken? More precisely, what can the wrong betrayed side do when a deal is unilaterally broken? A deal, as we all know, includes a victory and a renunciation. It was clearly the case of post-World War II social deal. Workers won certain degrees of socioeconomic security as a reality or as a promise, or as a promise, depending on regions. But they had to explicitly renounce to the control over production as a political objective, which had been central until the 30s and the early 40s. So since the recovery of the conditions that shaped post-World War II social deal seems to be politically unfeasible, the economic elites don't seem to be willing to return to it, the wronged, betrayed side, workers, people who have to work, may be feeling legitimized to try to dust off what it had to renounce as a result of the old deal. That is, again, the control over production, over the many ways in which we humans operate in order to collectively satisfy human our needs. But how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possible ways to carry out the control over production and reproduc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Well, of course, I'm not suggesting here that basic income constitutes a unique, univocal, and comprehensive response to this challenge. What I wish to uphold is that basic income can help return the control over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ver whole lives back to the societal agenda, because it helps recover something we workers, something working populations lost as a result of the old Fordist deal, when they renounced to economic democracy and accepted exposed conditional measures. Basic income can help us recover bargaining power. In effect, by unconditionally guaranteeing people's social existence, basic income confers upon social actors the capacity to say no, as Carl Weider would say, to lives
even wish to live and to set up work and social arrangements in a way that is really of their own. At least, this is how the basic income debate has taken shape within social movements in my country, in Spain, and other actors in other regions are referring as well to basic income as a Polanyian way, I'm thinking about Capital Polanyi, as a Polanyian way to re-embed the economy into the political sphere, or, in other words, to reopen the political discussion or fight on how to shape social and economic life. This is why nowadays basic income makes sense and is needed more than ever. And 30 seconds. 10. Basic income does not inevitably pave the way to post-capitalist social scenarios. That would be naive. But it can firmly disarm one of the main disciplining mechanisms within capitalist societies, the obligatory nature of wage-earning work. Hence, its anti-capitalist strength. The obligatory nature of wage-earning work has always been the main mechanism for the disciplining of workers within capitalism. Also, under welfare state capitalism, this we know. And the obligatory nature of wage-earning work has always blocked a myriad of possible productive and reproductive arrangements that only emerge when work and income are decoupled and unconditional resources trigger many sorts of paid and unpaid life projects of our own. As mentioned before, some social movements seem to have appreciated such potentiality of basic income in times of distress, when the old Fordist deal, social deal, has been unilaterally broken by the elites, and an indignation that is deeply rooted in a feeling of betrayal nourishes unprecedented social and political ambitions. How to go beyond the discipline of capitalist labor markets and give birth to freer forms and combinations of works? Italian theorist Marco Revelli made it crystal clear when he quoted the graffiti he found on a wall at the Torino's Technical College. The graffiti read as follows. They said, "You've taken too much from us. Now we return to want everything, to want it all. We want everything." May basic income serve as a tool to help, modestly, but to help conquer such an everything, whatever it might end meaning.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t there should be enough money for everyone, but my question is how much money are you going to define exactly? Consider this fact that enough money for Seoul and for big cities will be accessible for small towns, while in the other side, an income enough for small towns will be too low for the big cities. My thought and my suggestion to solve this was, shouldn't we give the budget for the universal basic income to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increase the overall autonomy of regions or states or even cities so that they can use the money effectively case by case? This would result nominally in a different income from city to city, but overall in the real value the result will be the same. This is my first question, and the second was, you said that there should be a strong institution for the democracy to work effectively,
And my thought was that UBI would make the make stronger the democracy, because if the UBI is implemented, it's in everybody's financial interest to be politically active, since the money is received and given and directly from the state, which means that people will participate much more in political affairs, increasing the power of democracy and increas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And what's your opinion and thought about this? Thank you. Just a we need Thank you for the very interesting talks. I have a question for Professor Nam Hung Kong. So, it seems like your results might depend strongly on having just one algorithm provider. So if only one person can provide the algorithm, then they recoup most of the values. My question is, how does it change when you have multiple algorithm providers? And just as a comment, or maybe you can comment on the fact that large tech companies are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even hiring away academics out of the universities to prevent other people from, well, for many reasons, but one of them might be to prevent other people from developing these algorithms. My question is for David, and that's about your seventh thesis around the reconquest of flexible work. And you know, throughout your presentation, you made a very strong case that basic income will help us do this on an individual level by empowering us to say no or to bargain. But I'm curious as to your thoughts about the rol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in particular labor unions, and if you see labor unions also playing a strong role in this potential utopian future of getting us more flexible work arrangements. Just a quick follow-up question on his question. Currently, companies like Facebook and Google, they make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ree and open source for everyone, because they are the controllers of data. They hold all the data, so they're not afraid of the competition, basically. So if you are going to, I'm not sure if what we're proposing is to make the data freely available to everyone and charge some rent on it, or just to continue allowing these companies to use the data only by themselves and then charge a rent on it. Because depending on which way that you go, you might change the incentive for these companies to increase the innovation by providing their tools for free. Thank you. Well, basic income should be for big cities, should be rural, but I mean, the main issue is that basic income is, we have to discuss what the definition is, but at least we know is universal, unconditional, and individual. So it goes to every individual. At what level? According to my point of view, at the level of the poverty line, which doesn't exclude that we do, partial approaches to the final goal, to is achieving this poverty line, at least. See.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rural areas. There are panels on these issues, and there are pilots and works, for instance, in India on the effects of basic income in rural areas. But we shouldn't think about areas or households. I mean, the idea of basic income, as we all know, is the recipients are individuals. Now, how to confer it, at what level? At the level of the municipality, at the regional level? Well, I think that the highest level, I mean the broadest level, the better. I think there's a myth on the call effect of basic income, especially when we're thinking about countries. But if we applied basic income in a very small town, there might be reasons to think that since the geographical scope is limited,
there would be reasons to think that people from the town next to that town would move to that town. So that the better the larger the space where we apply this income, for all sorts of reasons, the better. You're completely right when you say that basic income plus all this institutional context would foster, would boost political participation. I haven't explained that because for a question of time, but the Greeks already saw that, and when Pericles and Aspasia and Ephialtes did the revolution in 1461 BC, the first thing they did, apart from calling the poor people, men, to go to the agora and talk and vote, women could talk but they could not vote, apart from doing this, they instituted what they called the miston. Miston was a basic income for those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needed to be independent from the others. If I depend on you, and we have to discuss issues of collective interest which affect you and me, but I depend on you, we have a problem. You're going to win. So I need something like a basic income and an institutional context that work as the material conditions of this political participation. I think Katja Kipping from Germany will be giving a talk tomorrow on this specific issue. Flexibility. When I talk about flexibility, I'm not thinking only on the individual plan, on the individual level. Mm. Of course, we as groups can also try to claim for other ways of our own to arrang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For instance, by creating self-management spaces, and so on and so forth. But also, the trade unions issue is a crucial issue. Trade unions, in spite of the discourse against trade unions by the elites, still should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e problem is whether trade unions have understood that they have to play this role, or they are just accepting what's going on. And the problem is to know whether the trade unions have understood that basic income is a tool for them to negotiate better working conditions of the people they represent. I think Yannick van der Voort, who's not here, but is very much into BIEN, as he has analyzed, as we know from the daily experience, they see basic income because individual. They see basic income as a way to individualize collective bargaining. But there are some unions, for instance, in my country, that said, no, basic income in the end is a resistance fund, like the old resistance fund that we had in labor unions. But instead of being managed from the labor union, is on the pocket of each worker. But this doesn't exclude the labor union to carry out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within a certain context of conflict. I think many of us, I'm thinking about Guy Standing, but not only himself, many of us are working and should work with labor unions for them to understand that basic income is not a threat to collective bargaining, but on the contrary, it's something that can be very well understood by all those people that are nowadays not represented by trade unions. Precarious workers, people that have difficulties to access trade unions and connect to them. Basic income can be a tool to unify the working population and try to conquer common goals that are of the interest of the old proletariat, but also of the emerging precariat. Okay.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도 제 설명을 다 이해하시고 또 다른 경우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논문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두 명, 세 명이 돼서 경합을 하게 되면요. 가령 제 논문에 했던 가정하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한 사람이 제공할 때 대략 1분의 1의 가치를 가져갔는데 그 가치들을 나누어 갖는 게 쉐플리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시장 균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 시장 균형은 이렇게 답이 하나의 점으로 부여지진 않고요.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범위에서 시장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과 알고리즘을 가진 사람의 협상력에 따라서 시장 균형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쉐플리 가치는 시장 균형보다 더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바로 지금 그런 것이죠. 자기가 올린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구글에 올린 데이터를 내가 올렸다고 할지라도 IBM하고 협상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장 균형에서는 역시 또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셰플리 가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몫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대충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논문에 쓰지 않은 분야까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논문의 주장은 일단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과세를 내서 기본소득을 나누자는 두 번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했던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어떤 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에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기여한 바를 일일이 계산해서 과세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대략 그 이렇게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인간들이 기여한 것이 여러 사람이 기여한 것이니까 적정한 비율로 과세해서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공지능의 산물들 특히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집단지성 collective knowledge 혹은 associated knowledge의 산물을 모두 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해서 그로부터 이제 세금을 얻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중에 어떤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현물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식 그 자체라든지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것을 현물로 제공하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현금으로 제공할 것인가는 미래 사회가 합의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문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네, 저는 강남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셰플리 가치를 할 때 어쨌든 그 잠재적 기여까지 고려를 해서 뭐냐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인데 과연 어쨌든 이 사람들마다 어쨌든 기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잠재적 기여를 하든 실질적 기여를 하든 어쨌든 그 사실 참여 자체만으로 그것을 따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가령 똑같이 페이스북 한다 쳐도 누구는 더 많은 사진들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누군가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것들을 똑같이 이 기여하자마자 따지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기본소득을 나누든 할 때 기본소득은 동등하게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 하는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질문. 네. 네, 제가... Thanks, question for Professor Kang. Very nice model, but it seems to me you haven't accounted for all of the value flows. So you're accounting half of the value back to big data. Interesting, but at the same time, the contributors of big data are themselves receiving considerable value from the system. They're receiving free translation services, free directional services, free product search services, and so on. But that's not accounted for in the system. And furthermore, most of the value contribution in this system is coming from advertisers, which is where Google and co get their revenues from. So it seems to me the model you proposed doesn't include all those value flows.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문철을 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대답은 두 분 교수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의 불안한 것은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의 분배는 대단히 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을 지금 피케티 시기에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 총생산 중에서 상위 10%가 90%의 부를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상위 1%가 50% 이상의 부를 가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 가능한가. 결국 정교하고 폭력적인 억압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기본소득은 두 분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온화한 정치적, 경제적 어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어제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you, my question is with regard to universality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th regard to indigenous peoples. Mm-hmm. I mean, if you offer that universal basic income to Aborigines in the Outback or to indigenous peoples in the mountains of the Philippines, they'll say, thank you, but we don't need money. What we want is for you to respect our right to live on our ancestral domain and ou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be respected. And if there are such people who do not require the universal basic income, I think what would be needed instead is a legal framework to respect such rights. So I'd like to know how you'd respond to that. Thank you. Okay, so I'll try to reflect on the indigenous people issue, and I'll leave the other things for my colleagues. My point would be, well, capitalism, which has reached all spheres of and all societies in our world, has an intrinsic dispossessing nature. The 99%, which is sociologically, it's a bad term, but just to understand it, what we mean, have lost resources of many sorts, and this prevents us from living our own lives. Then we need to reconstruct sets of resources
for us to recover bargaining power, for us to recover ways to operate our way. Now, which kind of research? I totally agree with you. I mean, you cannot go everywhere and say that we have a formula that was designed in Belgium in 1986 or by Thomas Paine in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at says that money, cash, is the answer. There are very good reasons to think that in many societies, Western and Eastern societies, these kind of assets should be healthcare, education, care policies, etc., and money, cash, because cash gives you, in addition to other things, cash gives you freedom to choose whether you want to devote more resources to shoes, to books, or to just, I don't know, play guitar, whatever. You can buy the guitar, you can buy the shoes, you can decide what you do. So in some way there's a link between freedom to choose, but in our sense, not in Milton Friedman sense, and cash. But if we go to an indigenous society, we say, no, we as all humankind, mankind, should recover resources for all of us to live in dignity, and they say, okay, but for us, these resources are the reintroduction, I don't know, I studied East Timor once, the reintroduction of buffaloes to for the cultivation of rice. Well, this is part of the same political endeavor, so this is not a universal project in the sense that it should be univocally appli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Of course, there should be an understanding of what people demand in each society. But the idea of reconquering the control over material and immaterial resources, I fear this is a universal need. Yeah, 이 사람의 규모가 작을 때는 마찬가지 원리로 셰플리 가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기여하는 걸 반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빅데이터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에 비하면 무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공평하게 가르는 것이 더욱더 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빅데이터의 가치 중에 광고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좀 다른 주제지만 마찬가지로 광고도 예를 들어 광고료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기여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룬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을 가진 소유자들이 광고 이외에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이런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 것인데 이제 그것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걸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이렇게 불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또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이 인공지능 노동조합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컨틴전 워커가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업가들은 우리한테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섭하는데 나는 이렇게 내 개인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은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동자들, 이 임시적인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 인공지능이 기업가들을 대신하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수백 명, 수만 명의 조건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자, 디지털 인공지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 인공지능이 벌어들이는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을까라는 것은 기본소득은 그 중에 큰 부분이고 하나의 부분이고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기본소득은 그러면 계량 전략이냐 한마디로 아니면 혁명 전략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계량 전략일 수도 있고 혁명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좁게 생각하면 너무 좀 과거의 사회주의 운동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혁명을 총과 칼을 들고 정부를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그거는 결과이고 어떤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바뀌고 그게 지름길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혁명입니다. 생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혁명 전략입니다. 예. 네. 그 마지막 질문에